大家好, 안녕하세요. 배우복서 관광중국어 MC 고민선입니다. 大家好, 안녕하세요. 오윤진입니다. 먼저 지난주 배웠던 공항 둘, 공항 세 편의 문장 복습해 볼게요.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이었죠? 항공권과 여권을 좀 보여주세요. 请出示机票和护照. 창가 쪽 원하세요? 아니면 통로 쪽 원하세요? 您要靠窗的还是靠走道的? 죄송합니다. 창가 쪽 좌석이 없습니다. 对不起,没有靠窗的了. 맡기실 짐이 있으십니까? 您有托运的行李吗? 짐을 따로따로 분리해 주세요. 请把行李分开. 수화물표를 달아주세요. 请记上行李票. 계속해서 공항 세 편의 문장입니다. 여기에 짐을 올려주세요. 请把行李放在这儿. 짐을 평평하게 놓아주세요. 请把行李放平. 가방 좀 열어주시겠습니까? 您能把行李箱打开吗? 다시 포장해 주세요. 请重新包装. 한 줄로 서주세요. 请排成一行. 줄로 묶지 말아주세요. 请不要捆绑. 수레를 정리해 주세요. 请整理一下小推车. 네, 이렇게 지난 시간의 강의 내용 모두 복습해 보았고요. 자, 그럼 이번 19번째 강의 내용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이번 주에는 식당에서 활용할 수 있는 표현, 그리고 환전하실 때 활용하실 수 있는 문장 표현들 알려드릴게요. 배워봅시다 관광중국어 교재 식당편, 환전편을 참고하셔서 공부하시면 되고요. 자, 그럼 먼저 식당편의 단어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请问几位这边菜单准备 点菜明白需要别的可以 把盘子收空位子 식당편의 단어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셨는데요. 함께 따라 읽어보셨나요? 그럼 마지막으로 단어 한 번 더 복습하는 시간 가져볼게요.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말씀 좀 묻겠습니다. 请问 몇 几 분 位 이쪽 这边 메뉴판 菜单 준비하다 准备 주문하다 点 음식 요리 菜 이해하다 明白 필요하다 需要 다른 것 别的 해도 괜찮다 可以 을 把 접시 盘子 치우다 收 빈 테이블 空位子 네, 식당편의 단어 복습까지 마쳐보았고요. 이어서 문장 만나볼 차례인데요. 함께 따라하면서 읽어보세요.
请问您几位？ 请这边来。 请问您几位？ 请这边来。 这是菜单。 准备点什么菜？ 这是菜单。 准备点什么菜？ 明白了。 还需要别的吗？ 明白了。 还需要别的吗？ 我可以把盘子收了吗？ 我可以把盘子收了吗？ 对不起， 现在没有空位子。 对不起， 现在没有空位子。 식당편의 다섯 문장 만나보셨는데요. 그럼 지금부터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배워보는 시간 가져볼게요. 첫 번째 문제 알려드릴게요. 처음 식당에 들어오시는 손님들께 인원수를 체크하고 자리를 안내해드릴 수 있는 멘트인데요. 이쪽이란 뜻의 这边을 넣어서 몇 분이십니까? 이쪽으로 오십시오. 请问您几位? 请这边来. 함께 해보실까요? 请问您几位? 请这边来. 请问您几位? 请这边来. 여러분도 함께 따라해 보세요. 请问您几位? 请这边来。 다음은 두 번째 문장입니다. 손님들께 메뉴판을 드리고 주문을 받을 수 있는 표현입니다. 메뉴판은 차이단이라고 하고요. 메뉴판입니다. 주문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这是菜单, 准备点什么菜? 함께 해보실까요? 这是菜单，准备点什么菜？ 这是菜单，准备点什么菜？ 여러분도 함께 따라해 보세요. 这是菜单，准备点什么菜？ 다음 세 번째 문제 알려드릴게요. 손님께 주문을 받은 뒤에 다른 건 필요한 게 없는지 물어볼 때쓸수 있는 표현입니다. 필요하다, 需要를 써서 알겠습니다. 다른 건 필요 없으십니까? 明白了, 还需要别的吗? 함께 해보실까요? 明白了, 还需要别的吗? 明白了, 还需要别的吗? 여러분도 따라해 보세요. 明白了, 还需要别的吗? 네 번째 문제 알려드릴게요. 손님께서 식사를 마치시면 그릇을 치워드리잖아요. 그때 양해를 구하면서 쓸수 있는 표현입니다. 접시란 뜻의 반즈, 치우다, 쇼를 활용해 그릇 치워도 되겠습니까? 我可以把盘子收了吗? 함께 해보실까요? 我可以把盘子收了吗？我可以把盘子收了吗？ 여러분도 함께 따라해 보세요. 我可以把盘子收了吗？ 그리고 다섯 번째 문장입니다. 손님이 붐벼서 자리가 없을 때 사과의 표현과 함께 설명드릴 수 있는 문장인데요. 빈 테이블이라는 표현은 콩웨이즈라고 쓰고요. 죄송합니다. 지금은 빈 테이블이 없습니다. 对不起，现在没有空位子。 함께 해보실까요? 对不起，现在没有空位子。对不起，现在没有空位子。 여러분들도 함께 따라해 보세요. 对不起，现在没有空位子。 이렇게 식당에서 쓸수 있는 다섯 문장 함께 배워봤는데요. 이제 식당을 운영하시는 분을 찾아가서 직접 배워보고 복습하는 시간 가져볼게요. 여러분들도 함께 배워보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관광 중국어 실전 정보! 오늘도 이쁘고 깜찍한 아름다운 고쌤과 함께 이곳에 오게 되는데요. 자, 이 제주를 찾는 관광객분들께서 빼놓을 수 없는 곳이 바로 또 이제 먹거리 아니겠습니까? 네. 이 제주를 찾는 또 특히나 이제 중국 관광객들을 위한 전용 식당이 생길 정도로 이 중국인들의 마음을, 입맛을 사로잡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자, 저희가 찾은 이곳 바로 중화요리 전문점. 중국 관광객들이 정말 많이 찾아주시는 신제주의 한 식당에 왔는데요. 아, 냄새. 어우, 탕수육. 와, 먹고 싶어. 와. 안녕하세요, 사장님. 안녕하세요. 네, 사장님 먼저 본인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신제주에서 식당 운영하고 있는 화교 있습니다. 어, 그러시군요. 그러면 네. 중국말 뭐 기본적으로 잘하시지 않습니까? 아니요, 어릴 때 잘하는데요. 네. 커 가니까 다 잊어버렸어요. 한국 살다 보니까. 그러시구나. 네. 이 중국 관객들이 이제 많이 오시기 때문에 뭐 주문이나 뭐 뭐를 좀 더 요청할 때 다 중국말로 하지 않습니까? 당연히. 그건 맞아요. 네. 그렇죠. 네. 자, 그럼 지금부터 제대로 배워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불러볼까요? 도와줘요. 고쌤! 네, 오늘도 역시 단어 문장 배워보도록 할 텐데요. 네, 첫 번째 문장부터 알려드릴게요. 고객님들이 식당에 오셨을 때 인원을 파악하고 자리를 안내할 때 사용할 수 있는 표현인데요. 이쪽이란 단어의 这边을 활용해서 문장 배워볼게요. 몇 분이십니까? 이쪽으로 오십시오. 请问您几位请这边来 请问您几位请这边来 좀 길죠? 좀 나눠볼게요. 请问 请问您几位请这边来请这边来 네, 너무 잘하셨어요. 자, 이어서 두 번째 문장도 배워볼게요. 고객님들이 음식을 주문하실 때 도움을 드릴 때 쓸 수 있는 표현인데요. 자, 메뉴판입니다. 주문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这是菜单准备点什么菜 这是菜单准备点什么菜 자, 좀 문화서 나눠서 가보도록 할게요. 这是菜单准备点什么菜准备点什么菜 네, 잘하셨어요. 자, 이어서 세 번째 문장 배워볼게요. 네, 주문을 하신 후에 이어서 사용할 수 있는 표현 배워볼 텐데요. 알겠습니다. 다른 건 필요 없으십니까? 明白了还需要别的吗 明白了,还需要别的吗? 네, 뒤에 문장만 다시 한번 해볼게요. 还需要别的吗? 还需要别的吗? 네, 자, 이어서 네 번째 문장인데요. 고객님들이 식사를 다 하신 후에 네, 쓸 수 있는 표현입니다. 그릇이란 단어의 반즈, 치우다라는 단어의 쇼우를 활용해서 그릇 치워도 되겠습니까? 我可以把盘子收了吗? 盘子 盘子收了吗? 네, 잘하셨어요. 자, 마지막 다섯 번째 문장인데요. 네, 점심시간 같은 경우에는 많은 손님들이 식당에 가득 차고 계실 텐데요. 자, 이럴 때 죄송합니다. 지금은 빈 테이블이 없습니다. 라는 표현 배워볼게요. 对不起,现在没有空位置 다시 한 번만 해볼게요. 对不起,现在没有空位置 네, 오늘도 이렇게 총 다섯 문장 배워보셨습니다. 와, 이렇게 다섯 문장을 저희들이 배워봤는데요. 화교 이세시라 그런지 이 발음이 너무 좋으세요, 사장님. 그래요? 네. 감사합니다. 짱짱짱. 근데 이렇게 다섯 문장 배워보셨는데 나름대로도 느낌이 있으실 거예요. 어떤 느낌이 있으셨습니까? 근데 배웠는데도 가물가물 해야지. 집에 공부 좀 해야 되겠다. 네, 공부 좀 하시고 실생활에 네, 유용하게 좀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자, 근데 저희들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잠시 후에 장소를 옮겨서 다시 한번 다른 문장을 통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서 인사드려야겠죠. 여러분, 이월째! 모두 함께 배워보는 시간 즐거우셨나요? 이번에는 환전소나 공항, 은행 등에서 환전할 때 쓸 수 있는 표현들 알려드릴 텐데요. 먼저 단어부터 만나보실게요. 화면으로 함께 만나 보시죠. 在这里可以 换钱非常抱歉得把护照拿来
拿来今天排价收到人民币韩元数。 환전에 관련된 단어들 화면으로 만나보셨는데요. 그럼 단어 한 번 더 복습해 볼게요.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에서 在 여기 这里 할 수 있다 可以 환전하다 换钱 아주 매우 非常 미안하다 抱歉 해야 한다 得 을를 把 여권 护照 가져오다 拿来 오늘 今天 환율 排价 받았다 收到 중국 돈 人民币 한국 돈 韩元 세어보다 数 네, 이렇게 단어 복습까지 마쳤고요. 이번엔 문장을 만나볼 차례죠. 꼭 따라하면서 읽어보세요. 在这里可以换钱。非常抱歉，您得把护照拿来。今天的排价是1比180。收到您10000人民币。这是180万韩元。您数一下。这是180万韩元。您数一下。 화면으로 먼저 다섯 문장 만나보셨고요. 그럼 지금부터 함께 하나하나씩 배워보는 시간 가져볼게요. 네, 첫 번째 문장 알려드릴게요. 관광객들이 환전이 가능한지 물어볼 때 대답할 수 있는 표현인데요. 환전하다, 환전을 활용해 여기서 환전할 수 있습니다. 在这里可以换钱 함께 해보실까요? 在这里可以换钱 여러분도 따라해보세요. 在这里可以换钱 다음 두 번째 문장입니다. 환전할 때 여권이 필요한 경우 말씀드릴 수 있는 표현입니다. 여권은 후자오, 가져오다, 날라이를 써서 죄송하지만 여권을 가져오셔야 합니다. 非常抱歉, 您得把护照拿来 함께 해보실까요? 非常抱歉, 您得把护照拿来 非常抱歉,您得把护照拿来。 여러분도 따라해보세요. 非常抱歉,您得把护照拿来。 다음 세 번째 문장 알려드릴게요. 환전 시 환율을 안내해드릴 수 있는 표현인데요. 오늘, 今天 환율, 바이자를 활용해 오늘 환율은 1대 180입니다. 今天的 바이자是1比180. 함께 해보실까요?
今天的牌价是一比一百八。今天的牌价是一比一百八。 여러분도 따라해 보세요. 今天的牌价是一比一百八。 다음은 네 번째 문장인데요. 중국인 관광객들에게 중국 돈을 받았을 때 얼마를 받았는지 말씀드릴 수 있는 표현입니다. 받았다, 쇼다오. 중국 돈, 런민비를 함께 써서 중국 돈 만 원을 받았습니다. 쇼다오닌 이완 런민비 함께 해보실까요? 쇼다오닌 이완 런민비. 쇼다오닌 이완 런민비. 여러분도 따라해 보세요. 收到您一万人民币. 그리고 다섯 번째 문장입니다. 환전을 해 드린 뒤에 얼마인지 안내하고 세어 보라고 말씀드릴 때 쓸 수 있는데요. 한국 돈 한위엔 세어보다 슈를 활용해 여기 한국 돈 180만 원입니다. 한번 세어 보세요. 这是180万 한위엔 您 주의下 함께 해보실까요? 这是180万韩元,您数一下。这是180万韩元,您数一下。 여러분도 따라해보세요. 这是180万韩元,您数一下。 네, 이렇게 환전에 관련된 다섯 문장 배워보셨는데요. 이번에도 역시 직접 찾아가서 배워보는 시간 가져볼게요. 여러분도 배워봅시다. 다시 돌아온 관광 중국어 실전 정보! 장소는 옮겼지만 아름다운 고생과 함께 또 다시 찾게 됐는데요. 자, 이곳은 은행입니다. 창구 직원분들이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신데요. 자, 중국 관광객들이 제주를 여행하시다가 관광하시다가 아이고 돈을 바꿔야겠네. 환전소로 가십니다. 자, 환전이 가능한 곳 바로 은행 아닙니까? 은행. 네. 그래서 이 중국 관광객들이 이제 많이 환전 때문에 오실 때 좀 당황하실 때도 있으실 텐데. 자, 일단 소개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제주 신농협 신도영 지점에 근무하는 정영재 팀장입니다. 팀장님. 네. 본인 소개를 아주 쫙 해주셨는데 이 중국 관광객들이 환전 때문에 많이 방문하지 않습니까? 예, 굉장히 요즘 중국 관광객들이 하루에 몇 번씩 방문을 해서 환전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저희 직원 중에 일부는 중국어를 기본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이제 창구에 손님이 붐빌 때는 이제 저희가 당황할 때가 간혹 있어서 기본적인 거는 좀 알아둬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창구 직원분들은 별로 당황 안 하실 것 같은데 팀장님만 당황하실 것 같아서 일단 팀장님을 저희들이 제대로 가르쳐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가르쳐드릴 건 아니고요. 옆에 이쁜 고쌤께서 가르쳐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불러볼까요? 도와줘요! 고쌤! 네, 이어서 다섯 문장도 배워볼 차례죠. 자, 중국인 고객님들이 오셨을 때 환전이 가능하다는 표현 배워볼게요. 여기서 환전할 수 있습니다. 在这里可以换钱. 따라해보실까요? 在这里可以换钱. 다시 한번 해볼게요. 在这里可以换钱. 在这里可以换钱. 네, 두 번째 문장인데요. 자, 환전을 하기 위해선 여권이 필요하겠죠. 자, 근데 여권을 가지고 오지 않으셨을 때 사용할 수 있는 표현입니다. 죄송합니다. 여권을 가져오셔야 합니다. 非常抱歉,您得把护照拿来. 따라해 보실까요? 非常抱歉,您得把护照拿来. 자, 앞에 있는 표현은 죄송합니다라는 표현인데요. 다시 해 볼게요. 非常抱歉.非常抱歉. 자, 여권을 가져오셔야 합니다. 您得把护照拿来. 您得把护照拿来. 네, 잘하셨어요. 자, 이어서 세 번째 문장 배워볼게요. 자, 오늘의 환율에 대해서 궁금해하실 텐데요. 자, 오늘 환율은 1대 180입니다. 라는 표현 배워볼게요. 今天的牌价是1比180. 네, 숫자라서 조금 힘들죠? 자, 환율이란 표현의 牌价. 파이자. 네, 문장으로 다시 한번 해볼게요. 今天的牌价是1比180. 네, 이어서 네 번째 문장 배워볼 텐데요. 중국인 고객님이 돈을 주셨을 때 저희가 환전을 하기 위해서 중국 돈 만 원을 받았습니다. 라는 표현 배워볼게요. 收到您一万人民币.
쇼다우닌 이완 런민비. 네, 중국 돈이란 단어 런민비. 런민비. 네, 문장으로 다시 한번 해볼게요. 쇼다우닌 이완 런민비. 쇼다우닌 이완 런민비. 네, 잘하셨어요. 자, 이제 드디어 마지막 다섯 번째 문장인데요. 중국인 고객님들이 환전을 한 후에 고객님들께 돈을 드리면서 쓸 수 있는 표현입니다. 여기 한국 돈 180만 원입니다. 한번 세어보세요. 这是180万韩元,您数一下. 문장이 좀 길기 때문에요. 제가 좀 나눠서 알려드릴게요. 这是180万韩元. 这是180万韩元,您数一下.您数一下. 다시 한번 해볼게요. 这是180万韩元. 这是180万韩元.您数一下.您数一下. 네, 오늘도 역시 이렇게 다섯 문장 배우셨습니다. 긴 문장인데도 잘 소화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다섯 가지 문장 배워보셨는데 팀장님 어떠셨나요? 아주 좋고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꼭 알아야 될 문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 주변에 또 호텔들이 많기 때문에 중국 관광객들이 많이 오시죠? 예, 굉장히 많이 와요. 네, 자 이럴 때도 유용하게 사용하셨으면 좋겠네요. 자, 관광 중국어 실전 정보 이렇게 또 배워봤는데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 뵐게요. 여러분, 짜이첸! 이렇게 열아홉 번째 강의 내용 모두 마쳤고요. 식당과 환전편의 총 열 문장 마지막으로 복습해 볼게요.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이었죠? 몇 분이십니까? 이쪽으로 오십시오. 请问您几位? 请这边来. 메뉴판입니다. 주문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这是菜单,准备点什么菜? 알겠습니다. 다른 거 필요 없으십니까? 明白了,还需要别的吗? 그를 치워도 되겠습니까? 我可以把盘子收了吗? 죄송합니다. 지금은 빈 테이블이 없습니다. 对不起,现在没有空位子. 계속해서 환전에 관련된 표현이죠. 여기서 환전할 수 있습니다. 在这里可以换钱. 죄송하지만 여권을 가져오셔야 합니다. 非常抱歉. 您得把护照拿来. 오늘 환율은 1대 180입니다. 중국 돈 만 원을 받았습니다. 收到您一万人民币. 여기 한국 돈 180만 원입니다. 한번 세어 보세요. 这是180万韩元,您数一下. 이렇게 총 10문장 복습까지 잘 따라오셨고요. 배워보소 관광중국어는 매일 새롭고 더 흥미로운 내용으로 다음 이 시간에 찾아뵙도록 할게요. 여러분, 짜이첸!